네, 여기는 종로가 있는 광장시장, 광장시장입니다. 여기는 북이문 쪽으로 들어가는 광장시장을 들어갑니다. 광장시장의 모습들입니다. 아이들이 손을 잡고, 많은 사람들이. 아, 여기군요, 여기가. 지금, 승인의 빈대떡. 빈대떡에 줄이 많이 서 있군요. 네. 옆에는 또 육안의 빈대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. 야, 핸드폰 꺼내지 마. 건강입니다. 자, 여기는. 네, 굴비가 있습니다. 아, 굴비가 아주 실합니다. 앉아서 먹는 에자네집과 이렇게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군요. 얘네 뭐 사고 싶대요?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. 네, 치즈 있군요. 자, 여기가 보는 가운데 사거리인데 엄청나게 지금 사람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. 아, 이 줄이다. 문제 또. 먹고 이것도 흙을 만들겠군요. 먹고를 직접 이렇게 갈아서 빈대떡을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줄을 빈대떡집마다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. 방산 종합시장이군요. 오늘 빈대떡만 먹는 날인가 보네요. 마약 김밥도 있고 맛있게들 어디에 사야지 되나. 순대 떡볶이 멋있게 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도 보이네요. 여기는 횟집 보리밥집. 보리밥집, 또 식혜, 생과일 주스. 네,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외국인들이 맛있는 걸 사고 있군요. 자, 그러면 군대떡을 한번 저도 줄을 서서 하는데 일단 줄을 승인해 60호 광장에 줄을 섰습니다. 계속 빈대떡을 맥돌에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줄이 맞아요? 이 줄이 맞아요? 예, 맞아요. 그 얼마씩 하죠? 빈대떡 4,000원이요. 하나당 4,000원이요? 예. 여기 많아요. 세 개면 12,000원이요? 예. 이게? 이거 고기로 한 건데 이건 2,000원이에요. 예? 고기 완전 2,000원이에요. 그 빈대떡은 4,000원이에요. 4,000원? 세 개면은? 세 개도 똑같죠. 아니,
과일 차요? 여기하고 다 밑에 집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? 같은 집이에요? 저기 네. 있어요. 여기. 아, 그 몇 개예요, 승인의 집이? 세 개? 네. 누가 승인이에요? 그냥 상호예요. 그냥 상호예요? 분주하게 붙이고 있어요. 명절 한다 이런 말은 추석을 가는 전날 광장시장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. 그래서 빈대떡을 사러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. 까만 청사집이 그런가요? 이 회원이었습니다.